네, 키움 모임 노트입니다.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죠. 어서 네,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많이들 기다리시네요.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게 되면 원래 그 새벽에 나오잖아요. 잠 없는 사람. 이럴 때좀더 잡니까? 어떻게 합니까? 더 문제예요. 뭐할 얘기가 그래, 있어야 쓸 말이 없어서. 되는데. 그렇죠. 찾아야 되니까. 네. 소설가야? 당연하죠. 아니, 그래서 유럽 얘기를 많이 쓰셨더라고요. 유럽만 열렸으니까. 예. 자,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휴장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하나 걷어내고 좀 저기 그 한숨 돌리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그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예. 일단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유로스톡스 50, 그러니까 유럽 전체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줄줄줄줄 계속 올라갔어요.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, 이게 왜 그랬냐면, 그 일부 보도들 쭉 보면 악적성 재료가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. 그 다음에 반발 매수세.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있을 22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.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또 주도를 했던 종목군들이 뭐냐면, 다임러의 폭스바겐, 그다음에 뭐 이런 자동차 업종들, 자동차. SAP라든지 뭐 여타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.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. 파운드화도 약세폭이 좀 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강세폭이 좀 컸고요.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대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유럽이 보면 닥스가 2%, 영국이 2.39%, 까크가 1.79%, 뭐 이렇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.79% 상승을 했고요. 대체적으로 2%대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. 대체적으로 이 흐름을 좀 주도했던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일부 이제 수출.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. 그렇겠죠. 근데 이제 이날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. 좀 보면 먼저 브렉시트. 이번 주에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회담이 있습니다. 아직도? 그래서 당연하죠. 이게 연말까지 전환기간 종료가 돼야 되거든요. 아유, 징그럽다, 이 징그러워. 전환기간 종료를 위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. 근데 EU 집행위원장하고 영국 존스 총리하고 한바탕 또 말싸움을 했죠. 이게 영국에서 그 협정을 좀 무시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집행위원장이 야 니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니까 아니 이제 그 브렉시트 나가게 되면 그뭐 영국이 뭐 자기네들 법 만들어도 저기 그 이제 그 뭡니까 유럽연합에서 딱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이제 그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역협정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일랜드 국경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국경과 관련된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어업권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협상을 좀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또 그거 갖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발생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일단 지난번에 협상 끝나고 가지고 브렉시트 합의가 됐잖아요. 그다음에 그 올해 연말까지 그 전환 기간을 두고 이걸 구체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에서는 이거를 다 무시를 해버리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고 하니까 유럽 쪽에서 야, 그러지 마라 하니까 이제 영국 존스 총리는 야, 니 자꾸 그렇게 딴지 걸면 우리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? 라고 해버렸습니다. 완전히 저 자해국 갈때 같아. 좀 이상합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 키우고, 근데 보통 이렇게 브렉시트 이슈가 불거지고 이러면은 그 주식시장이 빠져야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는 그 파운드화 약세를 빌미로 해서 수출주들이 올라버려요. 이게 참 웃긴 거죠. 이게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좋은 거를 좀 찾아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컸지만 그게 이제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걸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호재성 재료를 찾아가지고 올리는 거죠. 유로스탁도 지금 보니까 일봉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던 거에 한 50% 정도밖에 지금 회복을 안 했죠. 했어요. 예. 미국하고 좀 다른 거죠.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4만 명, 5만 명씩 급증을 하든지 말든지
전체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끌어올렸다라면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만 올라갔거든요. 이제 그게 뭐 소프트뱅크 때문에 뭐 그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짐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체적으로 뭐 지표도 별로 안 좋았었어요 예전에. 근데 이제 어제 발표된 것 같은 경우는 센틱스 그 투자자 심리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약세폭은 제한. 파운드화는 약세폭이 좀 더 확대됐고. 근데 어제 신문은 어제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선전을 했다.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우리가 선전을 하면은 유럽 애들은 좀 고전을 한 거 아닌가요? 선전한 건 아니고요.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뭐냐면 마켓쉐어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 미국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이미지 자체가 중저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엄청 산다고 우리 그때 자동차 애널리스트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. 이게 중저가 형성으로 돼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산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마켓쉐어는 좀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대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우리 현대 기아차가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마켓쉐어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임러나 BMW나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고가품으로 이미지가 굳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아무래도 대부분 다 유럽에서 판매를 하는데 유럽 쪽이 워낙에 계속 나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죽었었는데 이번에 또 유로화 약세나 이런 것들 수출이 잘 될 거야 라는 그 분석글들이 좀 올라오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3-4%씩 오늘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독일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우리나라 같아요. 네, 많이 사죠. 네. 올림픽도로 나가보면 뭐 어휴 나 받칠까 봐 내가 받을까 봐 강남에 나는, 가면은 뭐 거의 소나타 아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차를 받으면 차를 다 주고 도망가야 돼요.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그 10일 날 그 22 통화정책 회의. 그러니까 지난번에 잭슨홀 컨퍼런스도 그렇고 금요일 날 미국장 후반부에 그 파월 연준장의 발언도 그랬지만 미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.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저금리 기조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할 거야. 그러니까 22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시그널을 발표할 거다라는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유로화가 또 약세를 보였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다. 그러니까 뭐 기대 섞인 것들이 좀 많은 거죠. 근데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 이탈리아가 이번에는 뭐 구글하고 애플하고 뭐 이런 쪽에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을 뭐 제재를 하려고 조사 중이거든요. 뭐냐면 그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개인 정보들이 그 무작위적으로 걔네들한테 넘어간다. 이거 미국의 틱톡 그쵸. 한 거하고 똑같죠. 근데 이제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야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니네 제재할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연금을 하죠. 이제 대체로 그렇지만 시장에는 영향을 안 줬어요. 왜냐면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거든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시간의 선물을 보면 이렇습니다.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1%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지금 유럽차 끝날 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0.4%였는데 지금 나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. S&P나 다우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.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문제 되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. 뭐냐면 그 오늘이 미국장 휴장이었잖아요. 네. 근데 미국장 휴장이고 노동절이잖아요. 그쵸. 노동절이면 그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연설을 막 할 거 아닙니까? 왜냐면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노동자 표를 어떻게든 얻어야 되니까.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. 무슨 얘기 했죠? 지난번에 자기가 승리한 게 노동자들 때문에 뭐 중국을 막 해가지고 승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야, 나 이제 고율 관세 할 거야. 그러니까 지금 관세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. 중국에 대해서. 중국과 완전히 끊어야 돼. 아, 재선되면? 아니, 그 전부터. 이제 이걸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지만 시장은 뭐 항상 예견됐던 내용들이니까.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어서 그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 관련돼서도 미국을 하이에처럼 뜯어먹기만 하지 우리한테 도움 드리는 거 하나도 없다.
보호무역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한 거죠. 이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외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으면서 상승은 좀 전환을 하긴 했지만 좀 안정을 찾으면서 어차피 노동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넘어가면서 좀 근접적으로 됐지만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 이슈뿐만 아니라 향후에 보호무역 확대를 그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.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는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올라가고는 있고 우리 시장? 예,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에 좀 많이 휩쓸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불허전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테마성 종목들, 개인 투자가 분들이 좋아하는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는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요. 서 팀장이 얼마나 답답하면 서 팀장 입에서 테마성 이야기 나오겠습니까? 답답한 일이죠. 아무튼 위험 관리 좀 잘 좀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